3일간의 집중호우로 서울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는데요. 곳곳의 교통통제로 인해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스타들이 늘고 있다고 하죠. 지하철 출근으로 생방송 펑크를 면한 윤도현 씨를 비롯해 각종 위기의 순간을 가까스로 면한 스타들을 스타뉴스에서 모아봤습니다. 지금 공개할게요.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서울 시내 전역은 물폭탄을 맞은 듯 잠겨버렸습니다. 윤도현은 라디오 생방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 비를 피해 지하철로 출근길에 올랐는데요. 오프닝을 현영이 대신하게 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생방송을 무사히 마쳐 방송 펑크라는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시의 데이트의 현영이에요. 집에 안 가고 얼쩡거리다 자리 비어있길래 살짝 앉았어요. 천하 윤도현 씨도 오늘은 좀 늦네요. 반포 쪽에서 9호선 타고 오고 계시대요. 아마 9호선 타고 계신 분들은 윤도현 씨 직접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우 장동건은 2004년 동남아에 불어온 쓰나미로부터 구사일생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2004년 영화 태풍 촬영을 위해 태국의 한 섬으로 향한 장동건은 간발의 차로 섬을 미리 떠나 태국을 삼킨 해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연걸 또한 2004년 휴가차 동남아를 방문해 쓰나미와 조우했는데요. 연락두절로 전세계 팬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이연걸. 당시 이연걸은 4살 난 딸의 손을 잡고 무조건 뛴 결과 쓰나미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04년 동남아를 집어삼킨 쓰나미만큼이나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지진해일의 여파도 굉장했는데요. 당시 일본에 머물고 있던 많은 한류 스타들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습니다. 트로트의 왕자 박현빈은 지진 발생 직전 공연을 마치고 센다이에서 귀국했고요. 일본에서 화보 촬영을 하던 JYJ의 김준수는 지진 발생과 함께 하네다 공항에 발이 묶였으나 무사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팬들의 눈물을 쏙 빼기도 했습니다. 공연장에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프로모션 차 일본을 찾았던 신민아도 지진 발생과 함께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을 샀는데요. 곧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많이 무서우셨어요? 좀 많이 스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안전하게 잘 갔다. 감사합니다. 지진 발생 당시 도쿄 인근에서 드라마 촬영 중이던 카라. 촬영 당시 지진을 감지해 스태프들과 함께 안전지역으로 피신해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드라마 동의 프로모션 차 일본을 방문한 한효주와 이병훈 감독. NHK 녹화 중 지진을 감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 이후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혹시 어떠신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일본 데뷔를 앞두고 일본에서 거주 중이던 트윈이원 역시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괜찮으세요? 비켜주세요. 팬미팅을 앞두고 일본으로 떠났던 김정훈 또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해 아찔했던 순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사실은 무서운 것도 사실이고 그래가지고. 위기의 순간을 모면한 스타들. 이번 집중호우도 무사히 이겨내길 바라고요. 모두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